네, 안녕하세요. 와랑와랑 TV 김성홍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이번 주에 절개상이 소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가 너무 날씨가 추웠고 한라산에 막 눈도 쌓이고요. 진짜 겨울로 성큼 다가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날씨가 추워지면 말이죠. 이제 네. 김장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요? 아, 맞네요. 그 돼지고기를 김장. 삶아서 그 김장김치에 아, 싸서 싸가지고 막 이렇게 묻힌 그 그렇죠, 김장김치. 그렇죠. 아, 참 맛있는데.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요즘 이 쿡방도 많고 해서 청년층은 호기심에 김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중년층은 또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오히려 저 같은 청년층이 더 김장을 하기도 한대요. 정말 그 김장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네. 이 많은 트렌드가 이제 바뀌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어쨌든 이제 김장하면 올 겨울 준비가 다 끝났다 이런 또 따뜻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하나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와랑와랑 TV 오늘 첫 순서는요. 네. 제가 또 제주어를 배울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수다를 듣는 재미가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동네 말장시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한 가지 주제로 좀 심도 있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야, 전 안 합시다. 걔나 어디 가시 언니는 또 어디 갔다 옵니까? 아이고, 양 말도 말라. 무사. 오늘 금악으로 행 여기 오는 뒤, 양 거기 그물음 있지 않을 관계. 양 거기 올라가는 관광객들 때문에 그 동네 길이 양 다 막혀버려 싶다. 아이고, 아니 성. 근데 성님 매시께라. 암신 그물음인지 갑자기 생겨난 오름일 것 같게. 근데 무사 요새 그뒤 막 사람들 막 데매지는 거라 무사가 몰리면. 나 알맞아. 자야한테 물어보라. 자야. 이런 건 나가 전문인데 이효리 형 뭐 트와이스라는 아이들 알아줍니까? 여자 아이들 막 뭘로 막 언제나 보면 잡고 트와이스 알아줍니까? 가인이가 예전이 거기서 뭘 해보란 그런 거라. 싫었구나 게 또. 난 저 이효리도 저 제주도항 살고 그나 좋지만은 난 트와이스 중에도 그저 쯔위가 백종원이 있어요. 아, 맞다, 맞다, 맞다. 백종원이 그지 식당을 몇 개 만들어 오신디? 이야, 그 동네 강보난 얘, 강 맛 좋은 것도 먹고, 강은에 거기 막 대길 길어져 가난, 거기서 이제 예약 걸어 놓고, 그 모름 영행 왔다 걸어 왔다 막. 근데 동네 사람들 불편하지 않아? 그게 바글바글해요. 방송 나가난 막 와부름구나. 바글바글해요, 지금. 저기. 난리우다, 지금. 아이고. 금악리에서 이시돌로 그 행 평화를 이어지는 길이시네. 거기 갓길에 주차들 해보는데 야, 이건 뭐 맨날 성산일출제라.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서. 여기다 뭔 사고가 나쿠다게. 야, 걔가잖아 그추는 저 성산일출제 허듯이 차가경 모다정의 시민. 그디가 우리가 행사를 출려라. 아이고, 또. 머리 돌리는 거 보라. 아이고. 걔 나가 거기서 막 노래 잘하고 크면 내려놔 그 옆에서. 좋다. 우댕도 벌고 붕어빵도 벌고 개민 그거 장사 들어가자고.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머리가 획해 돌아가네. 아이고 어떤 김성웅이가 험직한 말을 어떤 우리 맹부삼촌이다 우람시키고 그러더라. 그나저나 양 긍어고 양이 삼촌하게 그게 헐 말이 꽝. 예. 그래서 노래 자랑을 허미 그 도떼기 시장 맹크로 사람들 다 판천하그네. 어? 그 조용한 금악리에 어떤 헐 것과 할망돌이 모수하그네. 그 진려피를 댕기질 못했대 냄새게 이게 댕기질 못했대. 아 개문계 나가 저 노래 자랑하고 남은 시간에 이게 가 그 저 동네 할망돌 손시벙 나가 댕기멍 이래 건넙어. 아이고 말은 아이고. 저 삼촌들 건넙어. 현대가 나가. 아이고, 도마상도 지키지도 못해. 나도 그 요자기에 그 금오름 한번 올라갔다 와봤었다게. 거기 강보난 사람이 찌꺼커요. 야, 그디 가면 막 저 젊은 여자애들. 에이구, 또 시작. 그 때문에 안 가냐? 많아. 예, 아무튼 예, 아무튼 나도 보란 거라게. 고치가게. 약속해는 고치가게. 아무튼 가봤신디 올라가는 뒤에 진짜 나 성산 일출제라는 줄 알았어. 그잖아. 예, 사람들이 자일도 찍가게요. 경하고 분화구 안에서 사진 찍는 아이들로 예, 아, 막 줄서. 그치로 분화구에 담아져보난 그뒤 땅에다 혼파전양. 양 아이고요. 어려워하십니다, 어려워. 혼파지 노름이 혼두개가 아니게. 사람으로 치면 예, 이거 탈모 있을게요, 탈모. 무사 주물럭이 놀랍니다. 아유, 나 이리 탈모. 네, 탈모 되는 것처럼 이 검질들이 다 군데군데 이제 막 어서 저물고 흙이 벌거하게 막 다 드러나십니다. 하도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해보네. 직접 살 건디. 그저 백겨져 분들이 벌거하게 나오는 건 그게 사실은 흙이 아니고
화산송이 아니야? 그 화산송이가 화산 빗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 화산송이를 화장품에도 썸주. 나가 처음 원래 75cm도 사람들이 하도 보면 65세 꽈 65세 꽈 나가 옛날부터 눈에 모르게 그 화산송이랑 막 저 갈아단 세수할 때 그걸 막 팍팍 미름세게 걔나 이게 그냥 홀딱홀딱 변해라. 그치, 피부가 좋은 거라. 피부의 양보이신데, 피부의 양보. 내가 또 이 말을 안 고랑은 또 안 돼, 구닥에. 자, 이거 보는 사람들 또 맹부삼촌 것처럼 진짜로 알아들으면이 안 되나? 개나, 개나. 나가 혼마디 해서 구닥에. 그 화산송이 성분을 써야 화장품이 되는 거죠. 진짜 화산송이로 얼굴 다 닦아불면 얼굴이 다 벌겅해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 거 같아. 다 헐어부렁 병원에 가서 돼요. 걔는 저, 하여튼 저, 구추룩 귀한 그 화산송이가 이제 이걸 딱 밖으로 나오고. 그 비오민이 이걸 또 다 쓸어가는 거 아니야? 그냥 이게 큰일이다, 큰일이다. 병하고 이 금오름 문제지만은 그 위로 더 가면 그 들불 축제하는 새별오름이 있어요. 거기도 완전 그냥 아이고 시장이 일어났대. 난리 난리 이런 난리가 없대. 갈 때마다 그 새별오름에 한 달에 몇 명이 올라가실 거 닮았고 거기. 물론 몇 명 올라가지 거 닮아 거기. 야 어느 자나 사람들이 올라갑시니 날리고. 아이고 놀라지 맙소 얘. 30만 명 마십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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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30만 명. 야, 우리 제주도 가자. 우리 제주도 반창을 올라갑구나 반창. 하루에 만 명 정도 올라가는 거 아닐까. 아이고 멜라정 아이고 혼단에 30명이 그 뒤로 올라갔다고. 30만 명. 세상에 아, 30명이 아니고. 아이 나 금차금시당에 그 자락임이 우리 그 새별오름이 멜라저불지 않는 게 다행이라 말이지. 맞아. 저 그디 저 억새가 착 피어나네. 사진 찍기 막 좋지. 맞죠. 그 정상에 올라가는 경관도 그 좋아. 억새 사이로 길을 쫙 만들어 놓나냐. 그냥 노을도 죽입디다 노을도 거기서 볼 때. 경혜 누나는 이제 사진 찍는 아이들이 탐방로로만 댕기면 좋은데 이제 다른 뒤로 막 억새 더 잘 나오는 게. 거기 찾지 막 탐방로 막 벗어난 오름 속에 들어간 막. 막 햇살이 막 사진 찍고 경어고에 난 이거 뭐 쓰레기. 거기서 먹던 거 쓰레기 버려불고 뭐 이거 뭐 다 난리라 지금. 그래 금오름 추룩 지금 새별오름이 지금 이거 영어면 이거 남아나 구강 이거. 아이고 불쌍해요. 야 그럼 이 정도면 오름들을 그냥 이 탐방객들 좀 제한하거나 입장료를 꼭 받아야 될 거 아니고. 맞아 입장료 받아시면 좋겠다. 그것도 야. 좀 방법인 방법이고 근데 그저 훼손이 너무 심해 보니까 말이요. 그저 자연 휴식연재 이런 걸 해야 돼. 맞아. 그 대표적인 게 용눈이 오름. 맞수다. 물차도름. 도너리 오름. 문석이 오름. 백야기 오름 이게 다 지금 휴식연재에 들어갔다고. 아이고 난이 저쪽에 동쪽에 계신 그 용눈이 오름 있지 않을까요? 아 용눈이 오름만 휴식연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객추룩 많아. 하다게. 아유 개미 이미 훼손이 되부렁 휴식연재를 하면 금방 해몽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미리미리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라면서. 삼촌 그, 어떤 생각해 수가? 맞다. 대책을 초조하다. 맞아. 근데 그 이 오름들이 사유지도 좀 많아구나. 이 돈을 받게 허용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맞아. 이 또 행정에서 사유지인데 영 관리하라, 정 관리하라, 영 지도하는 게 이게 좀 한계가 있는 모양이라 말이야.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구나, 이게 또. 경해도 이제라도 오름들이 더 훼손되기 전이 그 오름을 가진 그 사유재산이라고 한다면 말이요. 거기 저 땅 주인하고 맞아. 우리 저 행정하고 얘기해. 우리 또 시민단체들도 같이 그 모여가지고 이 오름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좀 근본적인 오름의 이 관리 대책들을 마련하면 그게 난 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옳소. 그리고 너네 그 저 오름 나그네 김종철 선생이라고 아느냐? 아고 알죠. 들어봤수다. 제주도에 계신 오름 다 올라강 오름 나그네라는 책을 만든 어른 아닐 관계. 맞다. 나도 그 책 보면야 이 오름 올라가 볼까 경 생각합니다. 그 어른이. 암과 싸우면서 말이요. 이 오름을 정리를 계속해서 1995년에 돌아가셨어. 안타깝게도. 하지만 그 병마와 싸우면서 이 책을 만든 거지. 아, 이 어른이 요즘 오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아마 아이고 나가 그 오름 나그네 책을 펴내지 말걸 경했죠. 영할 수도 있단 말이야. 맞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사태를 보면서 마수다게. 얼마나 가슴이 아플 것이냐. 그리고 오름을 사랑해서 오름의 가치를 알리는 걸 신이 내린 과제라고 했던 그 오름 나그네 김종철 선생. 아유. 내가 그래서 그 뜻을 받아가지고 나가 김명부가 오름 나그네의 후계자로 오름 하르방이 있게 해서 내가 오름을 지키겠다 이 말이야.
아이고. 올 나는 같이 구강 오름에 그 다리로. 그나저나 말은 좋수다마는 오름 하르방 대근에 뭐 어제 냄새가 겠니? 미식어제 그냥 인형 운동 어제는 오름 올라갈 거 아니라게. 어? 그 오름을 지켜 살 건디. 이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나가 바라는 건 호남에 다 미식어. 그냥 도에서 오름 하르방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데 폴에 차는 거 이런 거 하나. 완장. 이거 주게 이거. 이거. 나가 댕기멍 전 오름을 다 돌아댕기멍 나가. 오름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이걸 내가 차야 될 거야. 오름 하르방. 지도 관리 감독을 나가. 하겠다. 호루라기 불명. 아니, 명예직으로 하겠다. 명예직으로. 아니 삼촌 줘보라 우리 삼촌. 집에서 여 까파치기 하는 것보다 경험이 좋긴 허구다. 그렇죠. 좋지. 그리고 내가 항상 생각하지만은 나 혼자만 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너도 맨날 저 나강 이 나가이신 오름으로 도시락도 좀 싼 가져오고 뱉어. 너 상숙이는 말이야 이거 호루랭이 잘 불고 멀리서 보면 남자 추룩경 딱 서는 뒷좌석에 서고 뒷좌석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형찬이는 미디어의 전문가 이기 때문에 아이고 잘도 계획적으로 너가 이 오름 하르방에 이거 일거수 일투족을 이걸 찍어가지고 가해 됐어 됐어 가게 우리 이용해 그래 가게 자기 여자 아니라 찍어 명예 지금 맞을 거 예 됐어 가게 야 먼저 야 이 오름 하르방의 활동을 찍어가지고 무슨 아, 네, 정말 이렇게나 소중한 우리 제주의 오름입니다. 훼손이 너무 많이 되고 있다니까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것 같고 하루에 만 명 가까이 매일 다녀가면요. 사실 뭐 오름뿐만이 아니고 자연 어디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저 제주의 상징인 오름을 많은 분들이 참 아껴주시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네. 이걸 오래도록 우리가 함께 또 보존하고 또 우리 후손에게 또 물려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대로 계속되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다음에 만나볼 시간은요. 저희 지난주부터 고교학점제 네. 함께 만나보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또 깜짝 요 정도 등장했었는데 그렇죠. 이번 주에는 과연 나올지. 네. 우선 이 고교학점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필요한 게 바로 공간의 변화. 그러니까 교실의 변화인데 그렇군요. 그 내용 먼저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열한 교육에 찌든 학생들은 사회 나가서 소열화를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서열의 탑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는 법을 학교에서 배워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육 보다 평등하게 모든 학생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문을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 내년 중학생이 되는 초등학교 6학년이 첫 대상인데요. 교육 현장도 빠르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만큼 생각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지역교육 과정이 중요하고 학교교육 과정이 중요한데 기준이 다양화되는 거죠. 기준이 하나이면 줄을 서지만 기준이 다양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체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문의만 하면 그냥 서열화를 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해보고 근본적으로 한번 만들어 가보자라는 거죠. 그 용기, 그 시작이 선생님들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달라질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교육. 지금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학생 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인 거죠.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부분 도입된 뒤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교육의 내용이 바뀌면 공간도 바뀌어야겠죠.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사용할 학생들이 직접 고민하고 디자인하는 교실.
미래형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교실까지 학교 공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이모님이 아니라 아니 요정님. 야, 내가 무슨 램프 요정도 아니고 이렇게 막 불러내기 있게 없기. 아이 왜 그래요? 우린 깐부잖아. 아이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어 그래 그래. 어 그럼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쭈나? 아 제가 이렇게 내용을 쭉 봤는데 아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왜 고교학점제에 맞게 학교 공간과 이제 교실을 바꿔야 하는 건가요? 아 내가 또 요점 정리의 여왕이기도 하잖아. 아, 아니 요정이었지? 확실하게 가르쳐 줄게. 그 전에 질문을 하나 내가 해볼게. 자 학교는 땡땡땡땡이다.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뭘까? 학교는 꼭 가야 한다. 오, 뭐 그래 그것도 뭐 반은 정답이긴 하지 꼭 가야 하지. 근데 정답은 학교는 교육 공간이다 였어. 그러니까 교육을 가르치는 공간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육 내용이 바뀌게 된다면 공간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에서도 이 공간 변화가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지. 아, 핸드폰이나 컴퓨터도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것처럼 고교학점제에 맞게 학교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나 보네요. 역시 준이 똑똑해. 자, VR 자기 건물에 해당하는 거 가져가면 됩니다. 칠판을 봐주세요. 칠판을 보면 같이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수업 중에 머리에 뭔가를 쓰는 학생들, 바로 VR 기기입니다. 머리 한번 밀착을 시켜보고요. 머리카락도 한번 넘겨봅니다. 자, 화산활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지질활동이 같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산에 들어가서 분출물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고 있어요? 화산물. VR 기기를 활용한 화산활동 체험. 이곳이 바로 교육과 기술이 만나는 에듀테크 교실입니다. IT 기술을 활용해 보다 입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집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애들이 VR을 가지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직접 한번 체험해보고 거기서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고 자연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한번 직접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수업을 일단은 VR을 사용하는 게 다른 수업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오는 효과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일단 신기해합니다. 일단 수업 참여도 다른 때보다 훨씬 잘하고요. 그 다음에 몰입감이 있어가지고 좀 더 수업 내용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기존 수업은 그냥 선생님이 앞에 나가셔서 선생님만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은 저희가 듣는 방식이었는데 VR을 쓰면서 여기서 직접 참여하다 보니까 더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더 재미있게 수업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2학년 수학 시간인데요. 학생들의 문제풀이 결과가 교사가 보는 화면에 올라옵니다. 각 학생의 부족한 점과 지도 방향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수학 수업이라고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t의 2분의 1 쓴. 이거 맞지? 이거지? 적분해. 그럼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t 플러스 1 맞지? 함께하는 공동 풀이 과정까지 수학 수업이 전보다 재밌게 느껴지는데요. 칠판이 사라지고 전자펜으로 대체된 교실.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평소에 수업에는 선생님이 저희한테 알려주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됐었는데 이렇게 전자펜을 활용한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바로 피드백을 해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소통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의 답안을 모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답안을 잘 작성하고 어떤 학생들이 어떤 논리적인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이나 혹은 오프라인에 있는 다양한 교수 매체들을 이제 손쉽게 끌어와가지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의 도서관은 고교학점제에서 홈베이스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책만 읽고 빌리는 곳이 아니라 쉬어가기도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에서 책 읽는 느낌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책을 읽는 건. 이렇게 눕거나 뭘 해도 이렇게 제재도 딱히 없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딱딱했으니까 여기서만큼 좀 편안하게 지내라. 편하게 책 읽고 가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그 부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준이 가변형 교실이라고 들어봤어? 가변형 교실이요?
잘 모르는 건가? 네. 내가 그럼 설명을 해줄게. 접이식문. 접이식문 알지? 아, 네. 접이식문을 이용을 해서 교실을 분할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야. 마치 레고 블럭이나 그 합체 로봇 알지? 붙였다가 아, 네. 뗐다, 붙였다가 뗐다 하는 것처럼 이 교실도 학생 수와 또 수업 내용에 따라서 교실을 나눴다가 다시 넓혔다가 모양을 마음대로 맞춤형 교실이 되는 거지. 오, 신박한데요? 듣는 수업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면 수업이 없어서 시간이 빌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공강 시간 말하는 거구나. 네. 그래, 그것도 공간 혁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준이는 자, 잘 봐. 교실이 책상만 있어. 책상이랑 칠판만 있는 그런 딱딱한 교실이 좋아? 아니면 카페처럼 좀 스터디룸처럼 좀 이렇게 쾌적하고 상쾌한 그런 공간이 좋아? 당연히 카페죠. 아니, 음료수도 마시면서 쉬기도 하고 음악도 들으면서 게임이 아니라 아니, 공부하면 최고죠. 그렇지, 게임이 아니고 공부. 네. 그래, 노는 것 같지만 공부하는 거, 그리고 놀이터 같지만 교실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스타일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그런 공간들도 기획 중이래. 무엇보다 학생들이 수업받기 위해서 이동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동선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오, 아, 그럼 우리 학생들 의견도 들어주시나요? 당근이지. 실제로 학생들이 공간 설계에 참여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실제로 공간을 만드는 데 활용이 되고 있대. 건축 시안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고교학점제에서 공간은 전문 건축가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데요. 과거에 딱딱하고 똑같은 교실이 아니라 학교마다 개성 넘치는 교실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아이들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을 받고 그 교과를 수강하려면 학교 내에 또 다른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공간을 기존에는 리모델링 형식으로 이제 보통 관리자나 아니면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 학교 공간을 사용하는 가장 최대 이제 수요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이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선택 과목을 이렇게 애들이 수업을 받으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교과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최적화시키자라고 하는 의도였고 또 하나는 그때 어떻게 디자인을 할까에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합형 과목을 비롯해서 다양한 교육과 휴식이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공간. 학점제 공간은 기존 교실과 어떻게 다를까요? 실제적인 이제 사용자들의 참여 설계를 통해서 디자인을 구성하고 그런 참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이제 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일단 10대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어리게 생각을 했지만 생각이 상당히 깊고 자신들이 쓰이는 공간에 있어서 의견을 확실하게 말하더라고요. 좀 자유로운 배치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 했고 특히 창가랑 이제 햇빛에 대한 니즈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햇빛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공간의 색도 이제 화이트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색을 많이 넣어주려고 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공간 구성이 궁금해지는데요. 중앙여고에서는 학생들이 도서관 공간 설계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건축 공부를 시작으로 다양한 창고 모델을 찾아보고 디자인 모형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근데 좀 의자가 이렇게 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직접 참여해본 도서관 설계,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도서관 사업이라서 책소리라는 도서관 동아리랑 저희 건축 알키테 동아리랑 같이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을지 이렇게 회의하는 장면이 서재도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을지 그런 거를 되게 중점으로 주고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생님들만 이렇게 중점이 돼서 바꾸다 보면은 애들이 그게 바꾸고 나서도 이건 불편하다,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애들이랑 하다 보면 학생들이 직접 불편해했던 점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애들이 원하는 거를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애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애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야, 진짜 학교
정말 단일맛 나겠는데요? 그치 그치. 그럼 준이는 혹시 뭐 직접 설계에 참여해보고 싶은 그런 공간이 있을까? 아 저는 학교 매점이요. 왜냐면 크기를 한 10배로 불려버릴까? 매점을? 어 좋아요. 준아 너 그러다가 학점 쌓이는 게 아니고 체중만 쌓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뭐 물론 우리 먹을 것도 중요하지. 매점도 중요하고 맞죠. 간식도 중요한데 하지만 학점제 공간은 무엇보다 수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선 매점보다는 교실에 좀 더 집중해보자. 네. 그래 그럼 준아 너가 미래에 다닐 학교 보고 싶지 않아? 어? 보고 싶어요. 어 그럼 한번 볼래? 네. 미래형 학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수업에 따라 자유롭게 공간이 변하고 공부와 휴식이 함께 있는 학교, 정말 멋있죠? 와, 야 정말 이런 학교라면 지각, 초퇴, 결석 이런 거 없이 뭐 어디가 아프든 그냥 매일매일 나가고 싶어요. 진짜? 준이 내가 확인해본다. 네? 근데 그러다가 졸업도 안 하고 매일매일 평생 학교 교육 다니고 싶어지면 어떡하려고? 아, 그러게 말이에요. 빨리 고등학교 다니고 싶어요. 학생들 눈높이에 맞추고 학생들 하나하나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새로운 공간에서 미래 교육이 시작됩니다. 우후! 책! 얼른스키리! 크게, 작게, 넓게, 좁게 무엇이든 가능해 가평형 교실 과목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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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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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질 교실 나의 꿈 상상도 못했지 이런 학교 우리가 함께해 공간 혁신 yeah. 달라진 교실 현재 미래 즐겁고 신나게 우리의 고교 학점제 예! 에이쇼 땡땡땡땡 예! 후! 네, 아 이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그 요정과 그 준이의 그 케미가 돋보이죠? 아, 친구 같지 않아요? 네, 연기가 아주 자연스럽네요. 친구 같지 않나요? 네, 그래 친구 같아요. 네. 사실 그 교육이 변하면 뭐 여기에 맞춰서 공간도 함께 변화를 해야 되겠죠. 또 에듀테크라고 해서요, IT나 AI와 결합한 수업 그리고 휴식형 공간들이 이제 와 미래형 교실이 아니고 이제 진짜 앞으로 다가왔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무엇보다 학생들이 공간 구성에 함께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성웅님, 네. 고교 학점제가 네. 시행되면 누구의 변화가 가장 클 것 같으세요? 학생과 선생님과 학교와 부모님들도 다 같이 바뀌어야 되네요. 맞아요. 정말 바빠질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진짜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변화에 함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이 세 그룹들의 이야기를 각각 들어보았는데요. 그야말로 총정리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까지 고교 학점제를 바라보는 생각과 또 궁금증들 그리고 전문가에게 해답까지 화면에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함께 하시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거든. 그래서 1학년 때는 우선 공통 과목 위주로 하면서 동료 선생님들한테 2학년 때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우리가 입학할 때 딱 1학년 때부터 고교학점제를 딱 처음 도입한 상태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거든. 그래서 1학년 때는 우선 공통과목 위주로 하면서 동시에 선생님들한테 2학년 때는 너네가 과목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네도 잘 알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어떤 걸 고르면 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서 과목을 잘 선택할 수 있을지를 동시에 많이 배웠거든.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처음 도입했지만 시작할 때 어려움은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 우선 공통과목에 공부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내 적성을 찾고 어떤 과목을 2, 3학년 동안 설계를 하는지를 선생님들이랑 많이 배우면서 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크게 못 느꼈어. 근데 그 자기의 적성이랑 흥미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해야 되잖아. 만약에 흥미나 적성을 못 찾은 애들은 어떻게 과목을 선택했는지 알고 싶어. 학교 자체에서도 이제 2, 3학년 때부터는 그 고교학점제 하니까 사실 진로에 맞게 이제 세부적으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걸 학교에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1학년 때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게 최대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초청 강연이나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선배들 초청해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찾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될 경우에는 자신이 뭐 문과이거나 아니면 이과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사회 중심 과목 아니면 과학 중심 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목을 선택했던 것 같아. 진로에 맞게 그 과목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그냥 다른 고교학점제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와는 달리 좀 특화된 과목이 따로 개설되는지 궁금해. 나의 사례를 말하자면 우리 학교는 2학년 때 정보과학이 개설돼 있고 3학년 때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이런 긴 이름의 과목이 개설돼 있는데 나는 IT나 컴퓨터 계열 진로를 희망을 해서 2학년 때 2학년이나 3학년 때 그 두 과목을 선택을 했고 이 두 과목은 다른 학교에는 잘 개설되지 않는 과목이라서 특히 이 과목을 배우면서 난 인공지능을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고 이렇게 특화된 과목이 각 학교마다 여러 개 존재하고 있어서 만약 고교학점제가 널리 시행된다고 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도 많이 퍼진 상태고 이 온라인 수업 인프라를 사용을 하면 자기 학교에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도 다른 학교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수강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점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각 학교마다 특화 과목이나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이러한 정보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학교에서는 주로 수능 공부나 내신 그런 위주로 많이 하는데 그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듣고 한다는 게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 연구학교 또 선도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미리 경험해본 학생들의 반응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잠자는 교실을 깨운다라는 그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만큼 학교 수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고교학점제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선 학급 단위로 시간표가 제공되던 그런 환경에서 이제 학생 개개인마다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은 자기 시간표 구성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출석으로 진급과 졸업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출석뿐만 아니라 이수해야 할 학점이 있고 이것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가 제도의 변화인데요. 그동안 석차 구등급제랑 성취평가제가 병행되었는데 이제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성취평가제로만 운영되면서 성장중심평가체제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과목을 또 반대로 너무 많은 학생들이 듣고 싶어서 몰리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학교는 과목 개설 확대를 위해 통해서 학생의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학교의 교사 사정이나 강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과목을 개설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온라인 교육과정이란 제도가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과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목에 많은 학생이 몰린다면 수강인원 기준에 따라서 분반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아니 기존의 이 제도는 출석일만 채우면 졸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고교학점제가 되면 이제 성취 기준에 이렇게 돼야 이수가 되고 졸업이 된다는 게 오히려 배움의 질은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교실에서 이제 잠자는 애들은 좀 없어지고 좀 애들이 더 이제 배우는데 더 집중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어요. 저는 첫 시행이라서 아직까지는 불안함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들 교육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고 예를 들어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사분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또 그리고 그 외부에서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던데 그거는 또 어떤 강사진들을 전문 강사진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쓰일지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애들이 선택하는 거긴 한데 또 이렇게 수업도 어떤 수업이 이제 그 과목에 들어가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수요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사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과목을 개설받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진로랑 연결된 그런 과목을 선택하고 싶은데 안 될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대처는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도 많이 걱정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입이랑 연관이 되려면 대학교랑도 연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수능 체계도 좀 바뀌어야 되고 이거에 맞게 대학도 이걸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나 근거 같은 걸 제시를 해줘서 이걸 통해서 대학도 이제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원하는 데를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학년 때 미리 고1을 준비하는 부모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어쨌든 내신은 1학년 한 1년으로 끝날 거잖아요. 그리고 2학년, 3학년은 선택과목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1년 내에 내신 산출에 대한 그런 그 불안함이나 기대치를 채우려면 그게 또 중학교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교육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흡수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당장은 사교육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지만 차후에 정말 자리를 잘 잡으면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면 사교육도 그만큼 떨어지겠죠. 어떤 수계 수업이 이루어질지 몰라서 어떤 수계 수업이 이루어질지 몰라서 정말 너무 획기적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지금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을지는 이게 좀 네. 역시나 학부모님들은 사실 교육제도가 바뀐다고 하니까 좀 불안해하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또 평가와 입시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텐데 입시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 특히나 선택과목 성취평가제는 공정할까? 이게 또 화두거든요. 성적 부풀리기 같은 논란은 또 없을까요? 성취평가제는 절대평가라고 부르는 중거참조평가인데요. 경쟁이나 서열 이런 거에 따라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에 도달한 정도에 따라서 학생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경쟁할 필요 없고 자신만의 성장 그리고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는 교육부 훈령사항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침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그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학교의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타당하고 신뢰로운 평가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성적 부풀리기 같은 현상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는 교사를 믿어주어야 하고 교사도 자신의 전문성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매년 전체 고등학교에 대해서 성취평가제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질문에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입시 관련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고교학점제에 맞는 입시 제도가 또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입시 제도가 변화하게 될까요? 네, 2025학년도 신입생이 새 교육과정을 적용받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인데요. 이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 2028학년도 대입과 수능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측면은 요 수능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안이 2024년 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능 과목의 범위라든지 대입 설계 방식 등에 대해서 아마 고교학점제랑 그 취지가 연계되어서 설정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약간 그 7차 교육과정 세대인데요. 그때도 약간 선택을 하라고 했었어요. 사회과목 같은 경우, 과학과목 같은 경우도. 근데 선택을 하라고 해놓고 내가 선택을 해도 학교가 이미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업을 듣게 되니까 제가 듣고 싶었던 과목을 못 듣는 거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의 아이들은 8명 이상만 되면 과목을 개설해 주니까 그 부분에서는 엄청 큰 아이들이 메리트가 있죠.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고. 저도 고교학점제 가장 큰 장점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듣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진짜 학교에서 정해놓은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냥 수업을 듣고 물론 좋아하는 과목도 있었지만 좋아하지 않는 과목도 반강제적으로 듣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오히려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희는 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제 학생들은 조금 불만의 학생들은 어떤 불만을 갖고 있냐면 이제까지는 다 해줬는데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했으면 다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를 탐색해봐라. 너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봐라.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부담으로 다가온 학생들도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한테 과목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좋아한 게 아니라 어떤 애들은 이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예전처럼 정말로 학교가 정해줬으면 하는 진짜 그런 학생들도 많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진로 탐색을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데 아이들이 빨리 진로를 선택하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선택형 교육과정을 좀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약간 그 학생들이 선택해서 이 과목을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책임감이나 또 학생들이 좀 잘 따라오는 면이 있어가지고 좀 효능감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은 선생님들은 학생에 정말 약하잖아요. 맞아요.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다, 학생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것만 보여줘도 힘을 내시는 게 선생님인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고교학점제를 더 준비할 때 선생님들 마음도 더 편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만 좋은 경험이 아니라 선생님한테도 정말 좋은 경험이 있기를 진짜. 같이 좋은 경험이 네. 있어야지 네. 더 좋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전면 시행하기 전이니까 약간 계속 선생님들은 아, 다 과목 해야 되네 뭐 이런 부담이 계속 있고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들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 아, 나 새 과목 가르치겠다라는 거를 이미 다 기정사실화 다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뭐 여러 이제 해결책들을 보니까 뭐 공동교육 과정도 있고 그런데 매년 학생들의 선택이 너무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매년 매년 그 교원의 수급에 대해서 잘 이게 정립이 될 수 있을지가 네,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다과목이 되지 않도록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 교육 수업의 질 관리가 되는 거고 그럼 그 외의 과목 아이들이 소인수 과목까지 학교에서 감당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소인수 과목은 정말로 뭐 동지역에서도 또 여러 군으로 나눠서 그런 과목들이 개설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또 뭐 고려대학교나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취 평가제를 하면 절대 평가잖아요. 그래서 ABC 비율로 나오게 됐는데 또 그 비율 가지고도 이제 교과 점수를 주겠다라고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학교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 비율을 얼만큼 줄 것이냐.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취지는 정말 애들이 열심히 하면 너도 누구나 A를 맞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A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학 평가에서는 불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래서 대입 에서 좀 너무 이게 어떻게든 애들을 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럼 또 여기서부터 출발부터가 좀 고교학점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대입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갖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학이 알아서 그 성장한 아이들을 잘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한 계속 그 대학의 그 입시 결과에서 학부모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진짜 교육의 방향은 줄 세우기식 교육이 아니라 진짜 여러 줄을 만드는 거죠. 하나의 줄로 애들을 딱 한 줄로 서라가 아니라 여러 줄을 세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은 학교도 학부모도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은 예전에 그 담임의 역할을 또 그대로 하라고 하면 그게 사실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학교 구성원 전체가 그거에 대한 좀 공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진로 설계를 거의 다 하는 시기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과 선생님도 같이 이렇게 이 학생의 진로 멘토가 되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담임 멘토제나 뭐 이렇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공감되는 말씀인데 진짜
실제로 학생들이 선택하고 수업을 듣다 보면 담임 선생님보다도 훨씬 더 교과 선생님과의 시간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임한테만 이렇게 뭐 담임이니까 진로 교육해라, 애들 상담 다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학교 구성원 전체가 같이 한 학생을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에 대한 진로를 학생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그리고 교과 담임이, 그리고 학부모까지 관심을 유도하는 것까지 뭐 하여튼 그래서 아마 학생들은 어쩌면 빨리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부담도 있지만 자기 진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해 준다는 것도 되게 아이한테는 긍정적일 것 같고 그게 또 과목 선택까지 잘 이어진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제일 큰 장점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 선생님들도 다가올 고교학점제를 참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교육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는 어려움이나 걱정도 많으신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지금 상황처럼 뭐 담임 교사제가 유지가 되는 걸까요? 네, 고교학점제에서는 무엇보다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그리고 과목 선택 지도 그리고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담임교사의 경우에는 기존 역할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학생의 과목 선택 지도라든지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할이 강화될 예정이고요. 교과교사 역시 중요한 역할인데요. 진로학업 설계뿐만 아니라 교과 관련 진로 진학 그리고 이수 과정에 대한 안내 이런 역할들이 강화되면서 아마 교사의 책임 교육 지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담임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면서 기존의 역할이나 업무를 좀 분담할 수 있는 소인수 멘토 담임제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기존의 과목들에 비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더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이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또 교사분들의 연수나 교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도 교육부랑 교육청별로 교사의 다과목 지도 역량 강화, 그리고 교양교과 이수 역량 강화, 그리고 교육과정 컨설턴트로서의 역할, 성취평가제에 대한 이해, 이런 역량 연수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연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사도 이제 앞으로는 평생 학습자로서 지속적으로 배우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롭고 다양하고 변화하는 이런 시대에 맞춰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사 간 협력도 중요하고 학습 공동체 활동 이런 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주도적인 학습과 협력이 아마 교사의 전문성 강화에도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교육과정이 세분화되다 보면 더 많은 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원 충원 방식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나요? 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단일 표시 과목 중심의 교원 양성 체제 그리고 자격 그리고 배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과목 지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희소 분야의 경우에는 교원 표시 과목을 수시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예비교사 또는 현직 교원의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고요. 교육지원청에는 교과 순회 교사를 배치하거나 그동안 학교가 구해야 하는 강사라든지 이런 교강사 수급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의 그런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런 종합적인 교원 수급에 대한 정책은 2022년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고교학점제가 잘 정착하려면 학부모, 또 학생, 교사분들의 다각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무엇보다 고교학점제가 학생, 학부모, 교사를 교육의 주체로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제도라고 보는데요. 학생은 그동안 제공되던 교육과정에 수동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자기의 요구를 제안하고 또 선택해야 되고 또 책임 있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신의 진로가 무엇인지 적성이 무엇인지 탐색하려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사 역시 이제 학생하고 또 동료 교사와 함께 과목 개설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시대가 원하는 학습 그리고 학생이 원하는 학습을 개설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그리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또 신뢰로운 수업과 평가 활동을 기획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경우에는 그동안 학생의 능력을 자녀의 능력을 뭐 대학 성적에 맞춰 대학을 고르고 또 학과를 고르는 이런 자세보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방향을 숙지하시고 학교와 함께 자녀의 진로, 적성 탐색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정말 그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네. 각자의 입장마다 또 궁금증이 다 다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기도 역할이 다르니까. 맞아요. 하지만 이 공통적인 것은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레임이 저는 느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그 고교학점제 요정으로 정말 그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고교학점제 요정. 그러니까 제가 그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교육청에 잘 말씀드려가지고. 아, 네. 네네. 뭐 홍보대사라도 어? 하나. 말이죠. 진짜요? 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요. 저도 이 참여를 통해서 네.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미래융합형 인재를 위한 고교학점제 오늘까지 준비한 소식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지켜보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에요. 그러네요. 오늘 시간이 유난히 빨리 그렇습니다. 흘러간 것 같네요. 아쉽네요. 네. 어느덧 그 11월도 다 지나가고 이제 12월이 시작이 되는데 한창 이제 또 모임도 또 많아지고 행사도 많아지고 뭐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방역수칙 지키면서 행복한 연말 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좀 들뜨기 쉬운 12월인데요. 그럴수록 우리가 좀 차분하게 아직도 코로나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세심하게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또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